안녕하세요. 오늘은 쑥 버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봄에 지금 쑥이 한참 나오고 있죠. 저는 오늘 쑥을 이렇게 좀 많이 뜯었어요. 많이 뜯었고, 그리고 마트에 가면 쑥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. 그런 걸로 쑥 버무리 해먹기 아주 좋은 계절이니까 쑥 버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 쌀가루는 방앗간에 가서 쌀 불려놨다가 방앗간에 가서 이렇게 좀 맵쌀입니다. 빻았고요. 설탕만 있으면 돼요. 방앗간에서 요거 그 소금을 다 넣어서 빻아주기 때문에 집에서는 설탕만 있으면 되겠습니다. 쑥하고 맵쌀가루, 그다음에 쑥, 설탕, 그다음에 요 이제 찌는 찜기 있으면 되겠죠. 쌀가루는 200cc 기준입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. 더 많이 하시고 싶은 분은 많이 하면 되겠어요. 저는 금방 빻아서 지금 수분이 좀 축축하게 있거든요. 가루가 오래되면 좀 수분이 부족하게 되는데, 요럴 땐 이제 물을 주워가면서 이렇게 좀 많이 바스라지니까 물을 조금만 줘볼게요. 체에 두 번 내려줄 건데, 먼저 이제 한번 내려보겠습니다. 뭐 설기떡에 이게 기본인데, 설기떡은 요 물주기를 좀 잘해야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그 뭐 쫀득거림이 나오거든요. 한번 걸렀습니다. 그래서 요 위에 이렇게 남는 거는 버려주시면 되고요. 제가 한번 볼게요. 이렇게 물주기를 살짝 해서 했는데 살짝 쥐었다가 한번 이렇게 던져보세요. 이렇게 가루로 안 부서지고 이렇게 토막으로 부서지면 이게 물주기가 아주 잘 된 거거든요. 그리고 이제 쑥에 어느 정도 좀 수분이 있으니까 그것도 감안하시고, 아직 마른 감은 있어서 물주기를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. 두 번째 내릴 때. 골고루 섞어줍니다. 근데 굉장히 이렇게 좀 촉촉한 걸 싫어하고 좀 카스테라 같은 맛을 원하시면은 물을 약간 덜 주면은 되거든요. 요 물주기하고 요것도 자기만의 것을 좀 찾긴 찾아야 될 것 같아요. 해보시고 요 정도면 된 것 같거든요. 두 번째 체에 내리겠습니다. 이 정도는 아주 잘 됐어요. 설탕은 요거 계량컵 요게 15cc인데 200cc 하나에 요거 하나 넣으면 되는데, 단게 싫다, 단게 싫으시면은 요거를 한 개 적게 넣으시면 되겠죠. 한 개, 두 개, 세 개, 저도 네 개만 넣겠습니다. 요 찜기를 그냥 사용하면, 찜기가 너무 커서 찜기를 그냥 사용하셔도 됩니다. 너무 커서 요 작은 링을 하나 사용해서 해보려고 합니다. 잘 씻어놓은 쑥을 그대로 이렇게 그냥 버물버물해서 그냥 요거 올리시면 됩니다. 이렇게 쌀가루로 하면은 밀가루보다는 더 오래 두고 먹을 수도 있고, 또 옛날 추억을 생각해서 또 밀가루를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밀가루를 이용해서 하시고, 떡을 찔 때는 물이 아주 펄펄 끓을 때 올려야 되거든요. 올려주세요. 센 불에서 합니다. 불을 줄이면 안 되고, 센 불에서 15분 찌고 불을 끄고 5분 정도 뜸을 들이면 되겠습니다. 자, 이제 15분이 지났습니다. 불을 끄고 5분간 뜸을 들일게요. 자, 다 내서 꺼내 볼게요. 완성입니다. 와, 쑥 향이 끝내주네요. 자, 쑥 버무리 완성입니다. 이렇게 잘 됐습니다.